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 한참 아카데미 시상식을 하고 있죠. 이거 지금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영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각본상을 수상했다고 하는 굉장히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과연 아카데미 상이라는 게 뭐고, 오스카 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주제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예,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여러분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큰 영광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은 예,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BBC 뉴스 걸 보니까요.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이번 2020년 오스카상의 재미있는 사실들 17가지가 있는데, 재미있는 게 보면, 호아킨 피닉스는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턱시도 한 벌만 입기로 했대요. 그런데 이제 턱시도, 근데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이제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으로 오려면은, 그한 벌밖에 없으니까 이 턱시도의 세탁을 이제 맡기고 간신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국 아카데미상에서 호아킨 피닉스의 그 수상 소감을 보셨나요? 그때 그이 영국 아카데미가 왜 이렇게 인종 다양성을 무시하느냐 이런 발언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네, 그다 그렇다고 하고요. 이제 재밌는 걸 보면 이번 지금 열리고 있는데, 스칼렛 요한슨이 두 개의 연기상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배우가 같은 해두 개의 연기상 후보에 오른 건 특별한 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우 주연상과 여우 조연상 후보로 올랐대요. 예. 이런 거는 이런 케이스는 11명밖에 없다는데, 시고니 위버, 그죠? 1989년, 알파치노, 엠마 톰슨, 제이미 폭스, 그리고 케이트 블란쳇 다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두 부문을 동시에 석권한 적은 없다. 그다음에 지금 스칼렛 요한슨은 지금 일단 여우 조연상이 로라 던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일단 여우 조연상은 못 봤는데 여우 주연상은 받을지 안 받을지 궁금하네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점이,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뭐였지? 각본상이었나? 아, 나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헷갈리죠? 각본상을 수상하였고, 그렇죠? 그리고 로라 던과 브래드 피트가 각각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을 탔다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우주연상과 작품상이 한 작품에서 나온 지 15년이 지났대요. 그래서 2004년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신시아 에리보라고 하는 이분이, 그렇죠? 해리엇의 주연 신시아 에리보가 오스카상을 만약에 받는다면 그녀는 역대 최연소 에고트라고 한대요. 예. TV의 에미상과 에미상, 그러니까 다 완전히 진짜 이름이 알려진 상이죠. 그래미에서, 그다음에 오스카, 토니 상을 합쳐서 다 기라성 같은 상들이죠. 그래서 그 앞글자만 따서 에고트의 위협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이야, 그래서 지금 33세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예. 야, 만약에 여기서 저기 그거 받는 여우 주연상 받는다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4. 샘 멘데스가 최우수 감독상을 받는다면 역사상 가장 큰 간격을 둔 2회 수상자래요. 몇년 만에 받는 거야? 21년 만에 다시 거머쥐는 거래요. 1917이라는 영화로, 그쵸? 다시 한번 수상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쵸? 그리고 작품상을 놓고 경쟁하는 커플이 있다고 합니다. 2011년부터 교제를 시작해서 아이를 낳은 그레타 거윅과 노아바 파운드 커플이, 그죠? 이 사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서, 근데 두 사람은 약 18년 전에 이혼을 했다. 이거는 2009년에 제임스 카메론과 캐슬린 비글로우가 비슷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이러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사람의 작품에 모두 출연한 로라 던이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것도 지금 여우조연상이 됐죠, 지금. 그다음에 작은 아씨들과 결혼 이야기 모두 최우수 작품상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토이스토리 4는 토이스토리 3가 세운 오스카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 야, 애니메이션상은 2001년에 도입했는데 시리즈물의 후속작이 상을 받은 것은 토이스토리 3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이스토리 4가 애니메이션상을 또 받는다면 상을 받은 두 번째 시리즈물의 후속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리즈가 두 번째 상을 받는 기록도 세운다. 그 다음에 기생충이 또 다른 기록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보면요, 기생충은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 작품상과 국제영화상 후보로 동시에 오른 영화는 이 작품을 포함해 역대 6작품뿐이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기록이죠, 그쵸? 한국 영화인데 작품상과 국제영화상 후보로 동시에 오른 영화, 대단하죠? 그래서 작년 시상식에서 로마, 그 다음에 아무르, 화호장룡, 다 이것도 기라성 같은 영화들이네요. 그쵸? 로마 같은 것도 진짜 대박 영화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조나단 프라이스는 실존 인물을 연기해서 남우주연상 후보가 됐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연기했다고 하는데 비슷하게 생기셨네요. 그 다음에 잡지 기사에서 영감을 얻은 영화가 여러 후보군에 있다라고 합니다. 오,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소식 같진 않고요. 남우주연상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이 71세래요. 야, 브래드 피트가 56세인데도 가장 젊대. 야, 벌써 브래드 피트가 56세란 말이지. 야, 진짜 세월이 무상하네요. 톰 행커스, 조 페시, 아, 조 페시도 있고, 알파치노, 안소니 호킨스, 야, 71세, 야. 그 다음에 1917이 버드맨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포드 대 페라리는 작품상 후보에 오른 최초의 자동차 경주 영화래요. 야, 수상 가능성은 낮다. 다음에 넷플릭스는 올해 작품상 수상 가능성을 두 배로 높였다. 와, 작년 넷플릭스는 로마의 모든 희망을 걸고 작품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작품상 그린북에 돌아갔다고 하죠. 예. 그래서 넷플릭스는 뭐 더 여러 가지 더 도전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작품상 후보에 오른 두 작품이 연기 부문에는 후보를 내지 못했다. 그래, 이거 좀, 이거는 진짜 좀 저도 불만입니다. 기생충에 진짜 연기 기가 막혔잖아요. 송강호도 그렇고. 연기 부문 후보로 선정되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 뭐 이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주목할 것들인데 역시 우리의 그 포커스는 봉준호 감독이, 예, 과연 작품상을 비롯한 여러 영화를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맞춰져 있었죠. 자, 그럼 아카데미상이 뭔지 한번 그 개념과 역사를 한번 알아볼까요? 예. 에고트 중에 하나다. 거고.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이고 오스카상으로 불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내 영화상이라는 거예요. 국제 영화제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더 의미가 깊네요. 봉준호 감독의 그건, 그죠? 예. 그래서 주로 미국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요. 주간 방송사는 ABC 방송사. 특징, 회원 MGM의 설립자 루이 버트메이어가 설립한 미국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미. 그래서 아카데미상인가 보군요. 그래서 그 회원들이 그 해의 영화들 중에서 투표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할리우드 영화가 대상이다. 그렇지만 또 할리우드 영화가 엄청나게 세계에 파급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전 세계 주목을 받는 영화 시상식이고요. 그렇죠, 여러분? 보통 우리 홍보도 뭐 아카데미 몇 부문 노미네이트, 뭐 몇 부문 수상,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영화 홍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상이죠. 영화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영화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만 안파스의 회원이 될 수 있대요. 아카데미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인에 의한, 영화인을 위한 상이다. 직접 영화 참가자가 아닌 영화 평론가나 언론인, 극장업자, 영화 팬은 회원 자격이 없대요. 진짜 그러니까 골수 영화인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까다로운가 보죠. 뭐 여러 가지 있으면 뭐 투표권이 생기는 게 뭐 대략 뭐 세 편 이상 참여 경력이 있어야 되고, 영화 감독과 영화 각본가는 한 편 이상 있어야 돼. 찾아서 되고, 그죠? 그렇다고 하고요. 한국인 회원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쭉 보면, 예, 뭐
다 있죠, 뭐, 유명한 사람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임권택, 봉준호, 송강호, 최민식, 뭐, 박찬욱, 뭐, 이창동, 뭐,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수상 부문은 다음 24개인데,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이 보통 우리가 꽃으로 생각하죠, 그죠? 작품상도 그렇고요, 그죠?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 각본상, 각색상, 우리 각본상 받았다는 거죠, 지금. 편집상, 시각효과, 프로덕션 디자인, 의상, 분장, 음악, 주제가, 음악 편집, 음향 효과, 장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또 다큐멘터리 있고, 단편 영화, 국제영화상이 있네요. 아카데미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이자 최고의 상인 작품상은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영화 감독이 아닌 영화 제작자에게 수여된대요. 1950년까지는 영화 제작사 회사가 상을 가져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카데미 시상식의 빅5는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 여우주연, 각본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각본상을 지금 벌써 우리 기생충이 탔죠. 아, 그런데 진짜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에도 우리 그 송강호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역시 조금 기생충 경우에는 그 주연, 조연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쵸? 서로 이렇게 앙상블처럼 모여있는 그래서 다 배우들의 비중이 거의 그쵸? 너무 특출나게 뭐가 위대하다 이런 게 없었죠, 그쵸? 작품상 이런 거 받으면 좋은데, 그죠? 그래서 빅5를 모두 수상한 영화는 오직 세 편이래요.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와, 1935년이니까 벌써 85년 전이네요. 뽁국이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이건 좀 봤습니다. 이거는 저거죠? 잭 니콜슨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양들의 침묵도 봤고요. 조디 포스터 나오는, 그렇죠? 대단하네요.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 주요 부문의 후보작들과 수상작들은 블록버스터급 대작보다는 작품성 위주의 저예산 드라마 장르 영화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죠. 기생충 같은 것도 블록버스터라고 하기보다는 그 어떤 사회 풍자, 그다음에 어떤 상징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고 진짜 작품성이 뛰어나죠, 여러분.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저는 실제로 밥을 씹다가 진짜 어? 맞아, 이건 이런 뜻이었어 하면서 무릎을 친 적도 있습니다. 기생충을 생각하면서 그 영화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대단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작품성 위주의 영화들이 중심이 된다고 해도 수천 명의 회원들이 투표하는 터라서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난해하고 깊이 있는 예술 영화보다는 적당히 재미도 있고 나름대로 메시지도 있는 무난한 완성도의 드라마 영화. 그래서 칸,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 등 다른 유명한 국제 영화제와 비교하면 좀더 상업적 특성에 저예산 영화들이 수상한다. 그래서 3대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탄 예술 영화들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찬밥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최우수 작품상의 후보를 2010년 시상식부터 5편에서 9편을 늘렸대요. 그리고 다른 연예 시상식과 대표적인 차이점이 된 신인상이 없다는 점이 참 특이하다. 네, 그렇네요. 보통 신인상 같은 거는 각 신인상이 있는 그런 영화제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곳은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신인상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취급하는데 여긴 신인상이 없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음향 편집상과 음향 효과상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음향을 수집하거나 창조해내는 작업은 음향 편집상.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영화 볼때 음악이 없는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음향이 없는 그런 거. 참, 상상도 못 하죠. 그렇죠? 그 음향 편집상도 되게 중요하네요. 음향 효과상도 자, 이런 것도 있고. 음량을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믹싱 작업을 훌륭하게 해낸 음향 믹서에게 준다. 야.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로상. 공로상 시상은 거버넌스 어워즈에서 진행된다. 근데 지금은 따로 한다는 거죠. 시간 문제로 해서 따로 시상식을 만든다는 거죠.
다음에 여담으로 시상자가 And the Oscar Goes To라는 멘트로 운을 뗀 뒤에 수상자를 발표하는 것이 사실상의 클리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여러분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트리비아로 아마 알아두십시오. 수상자가 무대에 올라 오스카 트로피를 받고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 감격에 찬 나머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방송 연장의 주범이 되자 주최 측에서는 아예 남우주연상 2연패 관록의 수상자인 톰 행크스를 시상식 안내 영상에 출연시켜서 웬만하면 1분 안에 얘기하고 내려와 달라라고 부탁까지. 여러분 너무 감격에 쳐서 하다가 이렇게 해서 감격에 찬 얼굴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민폐란 얘기죠. 그쵸? 울먹거리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후보작을 정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그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위치한 극장에 상영되었던 영화다. 또 7연속으로 상영되어야 한다. 까다롭네요. 그쵸? 로스앤젤레스에서 해야 된다는 게. 그쵸? 그 다음에 할리우드가 위치한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상식이 개최되는 것이 관례고. 그쵸? 그리고 장편 다큐멘터리 상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후보작을 선정한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7일 연속 상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리 상업영화가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3일 이상 상영한다.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7일 이상 상영이라는 조건 때문에 각종 영화 배급사에서는 작품으로서 무게감 있고 작품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 영화들은 12월 즈음에 개봉하는 경향이 생겼다. 그래서 12월에 후보작 선정을 하니까 11, 2월에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로 오른 영화라는 식의 홍보를 할수 있으니 굉장히 홍보 잘 되죠. 이런 거 노미네이트 됐다 막 이렇게 돼서. 그죠? 그다음에 또 12월에 개봉하면 조금 이제 그 임팩트가 강하게 남잖아요. 그래서 영화인들의 표심은 가장 쉽게 사로잡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죠? 뭐 그렇죠. 각종 음악 부분 수상이 유력했던 시카고와 드림걸스의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단한개 극장에서 상영된 후에 새해가 되자 입소문을 타면서 상영관 수를 계속 늘렸다. 그렇다고 하네요. 하지만 뭐 포레스트 검프나 글라디에이터 같은 여름에 개봉한 영화도 상을 휩쓸었다니까 꼭 겨울에 개봉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 선정 과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게 되게 복잡해요. 영화 리스트를 6,000명 이상의 회원에게 소속 부문별로 배포하고, 그쵸? 작품상 최종 후보 선정만큼 소속 부문과 상관없이 투표권이 있는 모든 회원들이 투표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후보에 올릴 영화를 각각 5편 지명하고, 기명 투표로 하게 되면서 그것을 집행위에 보낸다.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집계를 해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후보작 결정 과정은 선호 투표제이다. 그래서 소속된 부문별로 1, 5위 작품상의 순위를 매겨서 한다. 이런 식으로 뚝돼 있고요. 이런 거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트로피는 여러분 이거 되게 유명하죠, 여러분. 이거 그죠? 우리 예전에 뭐였지? 그 주말의 명화 이런 거 보면 이런 거쫙 나왔던 이렇게 되게 화면에 앞에서 이렇게 막 회전하면서 나왔다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가장 유명하다. 위는 브리타늄 합금을 입혔고 아래는 검은 금속이다. 키는 34인치고 무게는 3.85kg. 조금 그거네. 무겁네요. 표면이라도 금이 조금 섞였기 때문에 실제로 팔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 가격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4, 50만 원이다 원래. 그쵸? 왜 오스카라고 불리는? 근데 이거 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누가 뭐 경매로 내놓으면 훨씬 비싸게 팔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저는 왜 이런데 이런 거였구만. 그죠. 그다음에 왜 오스카라고 불리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가장 널리 알려진 설은 시상식 관리자들 중한 명이 트로피를 보고 내 삼촌 오스카와 많이 닮았네요라고 말한 것을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거 그럼 오스카상의 오스카라는 것도 좀 이상한 유래가 좀 불명확하네요. 그렇다고 하고요. 권위와 영향력은 그래서 어쨌든 뭐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권위와 영향력을 보면
유럽의 3대 영화제와 아카데미 시상식 둘 중에 어느 쪽 권위가 높은가 하는 것이 토론거리가 되는 모양인데 성격이 좀 다르니까, 그렇죠? 따로 놓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가 더 위인지 비교하기가 애매하다. 애초에 아카데미는 개봉한 영화들 대상으로 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행사인 시상식이고, 3대 국제 영화제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영화제라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상을 주는 것이 그 목적 자체가 상을 주는 게 아카데미네요. 그렇죠? 그런데 국제 영화제 3대 국제 영화제 같은 경우에 영화제를 영화 미리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의 걸 보면서 이제 그 영화를 즐기고 이제 그 결과로 상을 좀 부수적으로 주는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카데미 시상식이 좀더 수상하기 힘들고, 왜냐면 많은 인원이 투표로 수상작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칸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의 취향이 또좀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항상 논쟁이 되죠. 그쵸? 뭐 편파적이라는 거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어느 때는 너무 보수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죠? 왜 이렇게 인종차별적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쵸? 만약에 수상작이 편중되면, 그죠? 그럼 뭘 하든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시상식 같은 건, 그죠? 그래서 뭐 이래저래 많은 논란거리를 만들어낸 영화제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상당히 갈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심지어 권위가 바닥을 친 쓰레기 시상식이다, 뭐 할리우드판 대종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국내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는 매우 지역적이라는 발언 직후 심하면 아무것도 아닌 로컬 시상식 따위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 편인데, 이거는 너무 나갔다, 그죠? 그래도 어쨌든 전 세계에서 열리는 영화 행사 중에서 최고 수준의 권위를 지닌 시상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다는 거고요. 쭉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역사. 1929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때 수상 분야는 12개 분야였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잘해보자는 정도의 저녁 시사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거. 그죠? 그다음에는 뭐 지역 방송국으로 되고요. 쭉 하면서 이제 완전히 권위 있는 걸로 이제 정착하게 되는 거죠. 네. 수상 기록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담 이런 거. 그래서 동시에 생방송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5시 30분에 시작하면 9시 넘어서 끝난다고 해서 생방송으로 방송해도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 한 3시간 후반대면 끝난다. 최우수 작품상 발표하고 나면 끝내면 그 뉴욕에선 자정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저기 그 생방송이기 때문에 수상소감도 좀 대단해 될수 있으면 빨리 하고 내려가라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게쭉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여러분 보세요. 한국 관련으로는 1989년에 뭐 이런 거 있었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2019년, 2020년에는 벌써 무려 6개가 후보로 올라온 지 각본상 수상으로 벌써 고쳐놨네, 이거. 나무위키. 야, 대단하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미술상, 편집상, 그다음에 국제영화상 이렇게 됐는데, 와. 다 받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 어떻게 좋았겠는데, 주제가상,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여기 단편 다큐멘터리상 후보로 부재의 기억이라는 것도 올라가 있네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기억해두고, 부재의 기억이, 기억의 부재가 되지 말도록, 우리, 이거 기억해둡시다.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어쨌든 여러 가지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요번에 하나 받았으니까, 그쵸?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대충 아카데미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몇개 부문에 무슨 상들이 있고 또 기생충은 또 어떤 각본상 받은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만 조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각본상 이라는 거는
1940년에 아카데미 최고 이야기상에서 파생되어서 나왔으며, 그러니까 이거 보면 각본상 받는다는 건 스토리텔링이 진짜 확실하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니까. 일단 작품성이 있어야 되겠죠? 1941년 13회 시상식부터 기록되어 있다. 원작이 없는 순수 창작 각본에만 주어진다. 그러니까 원작이, 원작을 바탕으로 한 영화에는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보면, 와, 이런, 시민 케인, 뭐 이런 거. 보십시오, 여러분. 와. 쭉, 이런 게, 1950년대, 배트, 선셋대로. 여러분, 제가 본 것만 해도, 워터프런 빨간 풍선, 거기에, 와, 되게 역시 수준 높은 작품들밖에 없는 것 같죠? 네, 다 유명한 작품. 스팅, 그죠? 차이나타운, 네트워크, 애니홀, 이거는 누구였지? 그, 기억이 안 나네. 그 누구였지? 유대계의 그 키 작은, 순이와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누구, 아, 나 그거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불의 전차, 간디. 와, 다 진짜,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죠. 레인맨, 아, 톰 크루즈 나오는, 그죠? 죽은 시인의 사회, 사랑과 영혼. 이야, 여기서부터는 진짜 다 저의 추억의 영화들이네요. 와, 피아노, 펄프 픽션, 유저 서스펙트, 파고, 다 그냥 기라성 같은 작품이 거의 다 봤네요, 근데 이거. 야, 거의 다 본 영화들이네, 근데 진짜. 허트로커, 킹스 스피치, 미드나잇, 아, 이거, 우디 앨런, 맞아, 우디 앨런이었어, 우디 앨런, 그죠? 장고, 아까 전에 그 애니홀도 저거죠? 우디 앨런 작품이죠, 장고, 야, 다음에 이런 게. 여러분, 진짜 수준 있는 작품들에만 주어지는 작품이네요. 저기 상이네요. 대단한 업적인데요, 이거, 그쵸? 야, 여러분,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이 상을 받은 것을 축하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오늘 기분 좋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